956년 광종 7년 고려 개경. 그럼 이 문제는 그대들이 올린 안대로 하지요. 사문이 망극하옵니다. 아이고, 요즘 아주 살만 납니다, 그려. 형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전하께서 나란 일에는 손도 안 대시고, 책만 읽으시니 우리들 세상 알 수 좋은 임금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라고 하고 말도 아주 잘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도 나란 일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책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쭉. 그랬다. 25살에 왕에 오른 광종은 7년이 넘도록 책만 읽으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광종의 아버지이자 후삼국을 통일해 고려를 세운 왕건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방세력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해 아들을 많이 두었고, 왕건이 죽자 왕위를 둘러싼 많은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광종의 형이었던 혜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 다음 왕인 정종이 3년 만에 죽었고, 광종이 고려의 네 번째 왕이 되는데, 두 형님들이 빨리 돌아가신 건 왕권이 약하고 저 호족들의 힘이 더 컸기 때문이야. 자자, 이제 전하가 우리 말을 잘 들으니 오래오래 왕을 하라고 합시다. 그럽시다. 난 형들처럼 약한 왕은 되지 않겠어. 저 호족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강한 왕이 될 거야. 그랬다. 광종은 그동안 호족들의 힘을 약하게 하고 왕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던 것인데, 광종은 어떻게 왕의 힘을 강하게 하려는 것일까? 왕권을 강화한 광종. 956년 광종 7년 고려 개경. 호족들이 왕보다 강한 건 전쟁을 치르면서 신라나 후백제의 많은 백성들을 노비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노비들은 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호족들을 위해 일하고 싸워 그 노비의 수를 줄여야겠어. 7년 동안 훌륭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쓴 책들을 읽으며 조용히 힘을 준비해온 광종은 가장 먼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원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노비안검법을 실시한다. 이게 꿈이냐, 생신아? 대동아, 이제 우리 노비가 아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농사짓고 일하면 그 돈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처럼 우리도 우리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노비들을 다 풀어주면 농사는 누가 짓고 집안일은 또 누가 합니까? 그러게나 말이오. 노비가 줄면 군사들도 줄어들 텐데, 아, 그럼 우리 귀족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오? 방심했어요. 우리가 전하한테 크게 당한 겁니다. 당하긴요. 그동안 왕이 우리 말을 잘 들었으니 이번에도 못하게 하면 되지요. 그래요? 가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따집시다. 그럽시다. 갑시다. 갑시다. 그러나 광종은 반대하는 호족들을 호되게 처벌하였고, 어서 가거라.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고려를 세울 때. 시끄럽고, 이제는 죄인이다. 빨리 안 가. 아, 알았어. 가면 되잖아.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잡혀가느니 그냥 조용히 있읍시다. 뭐 노비들을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럽시다. 우리가 힘을 다시 모을 때까지 참을 수밖에요. 그래, 그래. 바로 이거지. 호족들의 노비가 백성이 되어 나라에 세금도 내고 군사가 되니 왕실의 힘은 세지고 호족들은 돈도 군사도 적어져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지. 자,
이건 됐고, 그 사신으로 왔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지 못한 후주의 쌍기라는 자는 어떠하더냐? 병이 다 나은 듯 하옵니다. 그래, 그럼 어서 가서 쌍기를 불러오거라. 예. 쌍기는 당시 중국이었던 후주에서 온 학자였는데, 노비들을 풀어줬다거나 하나 아직도 왕의 힘이 미약하다. 더 강해져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께 충성을 다해 모실 신하를 뽑으셔야지. 다들 자기 재산만 불리고 군사들을 늘려 이 왕에게 대적하려고만 하는데. 고려는 귀족들의 자식들이 관직을 대대로 물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료들을 뽑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나란 일은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으니. 저희 호주에서는 관료들을 시험을 쳐서 뽑습니다. 뭐라? 시험을 쳐서 뽑는다고? 예. 시험을 치면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 학문이 높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고, 그들에게 관직을 주는 것은 과거 제도라고 합니다. 오호라. 귀족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인재를 뽑아 관직을 주면 왕인 나에게도 충성을 다하겠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호족들이나 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실 때처럼 밀어 붙이셔야지. 밀어 붙여. 그래. 2년 뒤인 958년, 광종은 쌍기의 건의에 따라 과거 제도를 실시했고, 우리같이 평범한 백성들도 시험만 보면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이게 그런 내용이야? 네! 아이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네! 일반 백성들도 관직을 얻을 기회가 생기자. 허허, 큰일이에요. 이제는 아들 중 한 명만 음서제로 관지에 나갈 수 있는데, 둘째 놈이 이번 과거에 또 떨어졌습니다. 저런! 경의 아들은 어찌 됐소? 그동안 나만 믿고 날마다 놀았는데 붙을 턱이 있나요? 턱이. 아이고. 허허,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오. 왕께서 그 후주에서 온 쌍기인지 쌍둥이인지만 뒤고도시니 우리들 세상은 끝났어요. 끝났어. 아이고야. 호족들의 힘은 점점 약해졌고, 과거를 통해 뽑힌 서희와 김책같이 유교에 대한 학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관직을 가지면서 왕에게 충성하자 왕의 힘은 더 강해지게 된다. 고려 4대 임금이었던 광종은 7년 동안의 준비 끝에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방 세력 호족들의 힘을 약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고, 중국의 과거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인재를 관리로 뽑아 나라를 안정시킨다. 잘 준비했다, 광종!